어느 날 갑자기 공을 치고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스탠스가 넌 너무 넓다 혹은 좀 너무 좁으니까 또 많이 넓혀라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스탠스 넓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라고 하면 스탠스를 너무 과하게 넓게 넓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또 이제 짧은 클럽은 또 과하게 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스탠스 넓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립 하나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립이 없으시면 이렇게 클럽을 하나 준비해서 내 몸 뒤에 이제 두고 그립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 줄 겁니다. 자, 지금 제 발 뒤에는 클럽이 이렇게 놓아져 있죠. 그래서 그립 하나에 맞춰서 일단 스탠스를 제가 서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 발 뒤에는 그립 하나를 제가 놓았고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은 이제 쇼다이언이거든요. 쇼다이언은 이제 9번 피칭 AS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클럽까지가 쇼다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내 발 안쪽이 그립 하나 사이즈에 맞게끔 스탠스를 서줘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은 이제 미드 아이언이에요. 자, 6번, 7번, 8번 아이언은 미드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공 하나 정도 넓혀줍니다. 그립 하나에서 공 하나 정도, 그리고 어드레스를 취하고 또 스윙을 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조금씩 넓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엔 롱 아이언입니다. 자,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이렇게 아이언이 길어질수록 롱 아이언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또 공 하나 정도 미드 아이언보다 더 넓게 지금 스탠스를 취했어요. 사실 유틸리티나 우드까지도 스탠스 폭을 미드 아이언에서 공 하나 정도 넓혀서 취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잡혀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드라이버죠.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럽 중에서 가장 긴 클럽이기 때문에 스탠스 폭이 이제 넓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넓히자니 나중에 또 좁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이제 우리가 유틸리티나 우드까지 스탠스 폭을 넓혀 놨으면 거기에서는 이제 공 하나 정도 더 넓히는데, 지금은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느낌이 좀 더 넓히고 싶으시면 더 넓히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니까 아까 전에 그 쇼다이언 칠 때 스탠스 폭이랑 점점점 차이가 나면서 드라이버까지 넓어지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스윙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드라이버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크게 들어서 쳐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우리 스탠스 폭이 이렇게 좁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긴 클럽을 잡고 스윙을 한번 해보는데 백스윙 올라가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작아져요. 한마디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점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스탠스를 이렇게 넓혀보니까 제가 몸을 더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지기도 하고 좀 커져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랑 기준을 잡고 스윙 크기가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계속 넓어지고 있고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 스탠스 폭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만 기준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 또 많아요. 뭐 골프의 정답은 없다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딱 잡아놓고 연습을 하면 누군가 이제 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좁아졌다 그러니까 넓혀보니까 또 잘 돼요. 그런데 계속 또 잘 되다 보니까 그 기억에 안 되면 자꾸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다시 좁히는데 계속 좁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나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립 하나에 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셀프로 내 모습을 체크를 해보면서 내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 스탠스 넓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스탠스 넓이에 따라서 이제 스윙 크기가 또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탠스 넓이에 따른 스윙 크기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시면 제 영상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점 골프의 101번 프로였습니다.